네, 오늘은 뷰노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AI,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뭐 손익분기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단 먼저 이제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AI 업체들이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네. 말씀드리면 누닉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매출 164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 139억 원을 반기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딥노이드도 2분기 매출이 올랐고요. 뷰노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5%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뷰노 같은 경우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달성 시기도 예상보다 좀 앞당겨지고 있어서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8월 초까지 뷰노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를 도입한 신규 병원 수가 37곳, 누적 병상 수가 2만여 개에 달할 걸로 추산이 됩니다. 네. 회사는 이제 9월 말이면 청구 병원 수가, 그러니까 딥카스를 도입해서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하는 병원 수가 40여 곳을 무난히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대형 병원 30곳에서 이제 이 딥카스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절차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파악이 돼서요. 그래서 내년 연말이 아니라 이번 연말까지는 청구 병원 수가 45곳,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 90여 곳에서 딥카스를 쓰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딥카스의 매출이 굉장히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자, 이 딥카스 하면은 이 비누의 주요 사업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비노메드 딥카스가 이제 전체 이름인데요. 이제 딥카스라고 이제 불립니다. 입원 환자들이 누워있는 이제 병상에다가 이 설치를 해서 심정지가 언제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호흡, 혈압, 맥박, 체온 같은 이제 생체 신호를 여러 이제 환자의 신호값이랑 이제 개별 환자의 생체 신호값의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어느 환자가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미리 의료진들에게 알려줘서 이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중한 환자들이 이제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국내 대학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이 주요 판매처입니다. 딥카스는 이제 지난해 5월에 AI 의료기기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이 됐고, 지난해 8월에는 국내 비급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병원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하루 환자들한테 청구되는 금액은 이 딥카스를 사용할 경우 병상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루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한 환자가 한 열흘 정도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환자가 내는 비용이 발생이 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 발생률을 줄인다, 이런 기계인 것 같은데, 자, 뭐 내년 상반기에 손익분기점 도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매출이나 뭐 순익 같은 걸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딥카스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면 상반기 딥카스 매출이 100억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현재 비누가 매 분기마다 60에서 65억 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구조가 내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2분기쯤에는 수익과 비용의 이제 지출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 도달이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네, 일단 있겠습니다. 지출도 좀 많았네요. 그렇긴 하지만 매출이 워낙 이제 이 지출을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딥카스는 무엇보다도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용 건수에 비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방식인데,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만 깔아두면 이제 환자가 새로 올 때마다 매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입병원 수가 늘어나면, 도입병상 수가 이제 증가를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매출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는 이제 상황인 거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 병원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그러니까 이번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이 이제 뷰노가 이제 나왔는데, 1분기 때보다 67% 폭증을 했습니다. 1분기 때는 18억 원이었는데 67%나 이렇게 올랐고요. 딥카스는 이제 뷰노가
이제 내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퍼센테이지가 한 64%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딥카스 매출만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지난해 4분기 7억 원, 올해 1억, 올해 1분기 12억 원, 올해 2분기 19억 원으로 이제 각각 71%, 58%씩 매분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출 규모는 작지만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이 딥카스 매출이 28억 원, 4분기 42억 원으로 매출 성장률이 47%, 50%씩 각각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보면 매 분기별로 딥카스 매출은 50에서 70%씩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매출 성장률을 매 분기 55%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봤을 때 단순 계산해보면 내년 2분기 딥카스 매출만 100억 원대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50에서 70% 정도가 되면 뭐 이렇게 그 비용이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금방 뭐 흑자 전환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구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분기에 비누 영업 비용이 62억 원이 나왔고 올해 2분기에는 88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 이 2분기 비용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나왔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42억 원 나왔는데 여기엔 콜옵션 이전 비용 10억 원 그리고 주가 기반 성과 보수 11억 원 이렇게 포함이 된 건데 이 비용 모두 일회성 비용이고 성과 보수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인건비로 다시 환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평균 분기별로 이제 뷰노가 사용하는 비용이 60에서 65억 원 가량을 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2분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흑자 전환도 가능하고 손익분기점 달성을 넘어서 이제 그런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흑자 달성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앞당겨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래 목표 달성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시장에서는 분노의 흑자 전환 시기를 3년 뒤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화될 경우 루닛이나 JLK, 딥노이드 같은 다른 AI 의료 기기들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이제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딥카스라는 플랫폼이 매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뭐 제품도 좋지만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뷰노 측에 이제 직접 물어봤더니 딥카스를 의료 현장에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전담 부서까지 만들고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제 뷰노는 실제로 국내 AI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마켓 액세스 팀, 그러니까 MA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MA팀은 병원 환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미충족 의료 수요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 안착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뷰노의 이제 MA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랑 이제 보건의료원 출신 연구원들을 이제 대거 영입을 해서 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의료 기기가 무엇인지 이제 분석을 하고 의사들과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영업도 이렇게 좀 직접 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딥카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다른 AI 업체들을 보면은 MA팀이 없거나 뭐 직원이 한두 명 있는데 이렇게 그치는데 네. 규노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따로 꾸렸다. 그래서 매출 성장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품도 좋았지만 의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MA팀의 활약이 좀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의료기기 업체 뷰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